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 다야. 질의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께서 얘기 들으세요, 시장님. 서울시의 민간 시장님, 의원님, 첫단을 보시고 통해서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남에 있는 대장동 판넬 만들어 와서 특별시장 명패에 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명패를 아예 저기 서울시의 경기도지사 오정수로 언급하고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태를 비교를 한 겁니다. 민간 재개발 등 오세훈 시장표 민간 정비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의 불안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시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남의 대장동 걱정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첫단을 보시고 통해서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가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심 한가운데 깎아지는 절벽 위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이렇게 노후화된 주거지 21곳을 선정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줄여주는 게 사업의 핵심입니다. 10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 중 2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신통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용산구 청파 2구역입니다. 길은 좁고 깨진 유리창을 비닐로 덮어놨을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편하고 아파트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좀 이렇게 안 쓰고 그런 것이 이제 살고 싶어요. 이번 사업으로 공급하려는 신규 주택은 총 2만 5천 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고 재개발이 빨라지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서 실질적으로 주화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75% 동의를 받는 것도 사실 정말 많이 오래 걸려요. 지금부터 출발하면 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일부 후보지에서는 벌써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하자고 저렇다고 하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지. 월세 가만히 앉아서 순살자식 나오는데 왜 하려고 하지. 최종 후보지에 들지 못한 지역의 경우 오히려 토지 거래가 가능해져 투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통에서도 탈락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지분 쪽 얘기하는 거 시작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분 쪽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10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20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집장사가 와서 지으면 무조건 10억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10억. 서울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 등 제도를 활용해 투기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그러니까 내려. 안 주시면 안 주시면 안 돼요.